그럼 결국 박 전 시장이 마지막 선택을 한 장소에서 발견이 된 그의 휴대전화 한 대가 핵심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통화를 한 사람 가운데 유출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경찰은 오늘 박 시장과 마지막 통화를 한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을 조사했습니다. 시장이랑 통화 혹시 어제 하셨나요? 마지막 통화 나누신 게 언제예요? 약 한 1시 39분으로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안에서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그거는 이제 경찰에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일단 오늘 하종대 국장, 그 예. 서울시 전 비서실장인 고한석 실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마지막 통화를 1시 39분에 박 시장과 했더라고요. 예. 사실 이제 서울시에 있는 가장 그 지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이제 고한석 전 비서실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실제로 서울시 간부 중에서는 현재까지 나타난 거로는 가장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생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냐면은 그날 9일 날 오후 1시 39분입니다. 예. 이 시간 이후에도 사실은 오후 3시 49분에 마지막으로 휴대전화의 신호가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약 2시간 동안 다른 지인들하고 통화를 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걸로 서울시의 측근으로서는 가장 마지막인데 이분 얘기로는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아 언론 보도를 성추행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실제로 한 쭉 내용을 보면은 저분이 마지막 통화했을 뿐만 아니고 이날 오전에는 9시에 가가지고 공관에 직접 갑니다. 혼자 가가지고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같이 독대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를 이 피소된 사실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지금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전혀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현재 앞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밝히려면은 고한석 실장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 고한석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임순영 젠더특보나 이런 분들이 그렇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 주는 것이 이게 피해자를 위해서 뿐만 아니고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민주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일했던 것 시민단체의 운동가로서 일해가지고 많은 공로가 있는 것조차 그런 것들을 훼손당하거나 아니면 폄훼당하지 않는 그런 길로 가는 길이에요. 이걸 만약에 계속 감추고 덮는다 그러면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까지도 공격당하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마지막 통화 때 어떤 내용을 했을지 좀 짐작이 되십니까? 아마 저는 피소 사실 알았을 거로 보고요. 그건 제 개인 추측. 그건 왜 그런 정황상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뭐 아까 했던 얘기 좀 되돌아서 말씀을 드리면 임순영 특파가 3시에 들어갔을 때 몰랐을 거예요. 고소장 접수하기 전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때 고소장 접수를 알았다면 박원순 시장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이랬습니까? 일정 다 취소하고 그 얘기부터 하지.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하자 얘기했다는 얘기는 그때는 급하다는 거라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박 시장이요? 박 시장이. 고소장 접수되기 전이니까. 그런데 오후 일정 맞추고 와서 현안 대책하는데 젠더 특보가 들어왔습니다. 생각해봐. 젠더 이슈가 매일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현안 이슈는 비서실장 당연히 들어가겠죠. 정무특보나 공보특보는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젠더특보가 현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게 제일 중요한 그날 이슈라는 거거든요. 예. 뭘까요? 그 시점에는 아마 고소장 접수된 사실이 인지했을 가능성입니다.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시장이 나중에 얘기하자 한 걸 일정 맞추고 그날 저녁 와서 저 참모들이 모여서 젠더특보, 어제 담당특보자까지 해가지고 논의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비서실장 마지막 통화하고 공거래서 독대하고 했을 때 과연 이 피소 사실을 모르고 얘기를 했을까? 전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진짜 앞서 뭐 한종대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이거 고한석 전 실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진실을 밝히고 이 문제를 털고 가는 것이 피해자에게도 더 이상 죄를 지는 게 아닌 거다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경찰은 통신영장까지 신청한 상태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발견 당시 상황 화면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유류품은 가방 위에 안경이랑 핸드폰이랑 그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희로서는 고소를 하고 신속하게 메시지를 보낸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담당 수사팀에도 절대적으로 보안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드렸고 지금 내 스모킹건이라고 불리는 이 휴대전화요. 근데 이도훈 의원님, 네네. 경찰이 다소 좀 뜨뜨미지근하게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사무제 좀 지내고 난 다음에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하고 뭔가 그 안에서 증거를 찾는 게 아니냐. 라는 좀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관할 경찰서, 성북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 북부지검의 그 이제 지휘를 받아서 하는데 아, 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속도를 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무제도 중요하고 이제 유족들의 아, 여러 가지 그 심정이나 이런 걸 헤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데 우선 경찰은 사망 원인에만 아, 집중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포렌식 그 지금 휴대폰 포렌식에 성공을 하면은 거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통화 내역도 나오지만. 아, 메시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 기록도 있고 하니까 아,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예. 가장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아, 누가 그 저 고소 내용을 유출했느냐 문제 그리고 아, 서울시 내부에서 아, 신고도 하고 도움을 구했는데 그걸 누가 덮었느냐 이런 문제들까지 거기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는데 예. 현재까지는 경찰이 거기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생각인데 일단 그 비판하는 쪽에서 보면은 경찰 역시 유출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에 연관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경찰보다는 아, 검찰이 맡아서 아, 신속하게 수사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아, 갈수록 좀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예, 경찰도 이 핵심 증거라고 불리는 휴대전화 분명히 입수를 해서 뭐 이 사인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정보 유출과 관련된 부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겠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이제 서울시 내부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